그 제가 퓨마 퓨처 퓨처는 아니죠. 울트라죠. 울트라 제품에 그 뭐죠?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. 앞쪽 신발.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요렇게 눌렀는데 신발이 이만큼 쑥 들어가 있는 걸 보시고는 제가 안 신은 건 줄 알고 신발을 그냥 손가락만 넣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이제 제가 리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리뷰를 할 때 푸마 퓨처 이런 거는 제가 아예 못 신는 제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울트라 같은 경우도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쪽은 여기 타이트한 걸 조금 해소하려면 길이를 크게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제가 신던 푸마 제품 255를 사서 신으면 앞쪽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제가의 경우는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데 그 두 번째 발가락이 이쯤에 와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발가락 사이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남는 거죠. 이 정도 이렇게 누르면 그럼 이게 큰 거냐? 공교롭게도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발가락은 여기 잘 와 있어요. 이게 이제 족형 라스에 관련된 문제인데,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경우에 신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. 몇 가지가 있어서, 대표적인 게 지금 울트라, 현재는. 울트라랑 그 다음에, 퓨처가 그래요. 그러니까,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더 작게 내려갈 수도 없는 게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째 발가락은 어쨌든 맞아 떨어져 있고, 거기서,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를 내리면 이 세 번째, 네 번째 발가락은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울트라처럼 홀드성이 높은, 탄력이 높은 인조 가죽인 경우에는 여기가 더 지나치게 타이트해져서 발볼의 저림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제품을 못 신는 거고 그런 점은 이제 퓨처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. 퓨처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성격의 제품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제품들을 제가 신을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퓨처 영상도 마찬가지. 울트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신발의 그 족형에 따른 라스트 차이가 신발의 앞 공간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좌우하느냐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. 그래서 그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실 때는 축구화의 라스트 구조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개인의 족형 사이에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. 물론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 안 맞지만 발의 형태에 따라서는 그 제품이 잘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실제로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외국의 주요 선수들을 보면 잘 뭐 물론 아무리 커스터마이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잘 내서 신는 선수들이 있죠. 그러니까 신어서 누가 좋다고 해서 이게 내 발에도 잘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섣불리 할 수가 없다. 그런 게 이 축구화를 좀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축구화를 계속해서 구입을 뭐 자주 하시는 분들은 축구화 구입할 때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남고 어떤 부분이 타이트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가 잘 신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. 그런 눈이나 그런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 좀 뭐 그 매장 같은 데 가서 좀 귀찮게를 해드리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하여간 매장 직원들을 좀 귀찮게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신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주변 친구들 제품들도 가끔씩 신으면서 내가 원하는 성향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보신 게 낫다.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계속 샀다가는 발이 안 맞는 축구화를 고통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. 그리고 돈도 날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. 그러니까 축구화는 사실 고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운동화보다는 훨씬 까다롭긴 해요. 운동화는 뭐 웬만한 운동화는 발볼이 조금 타이트한 정도다. 뭐 이 정도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화는 항상 축구화보다 5mm 정도 크게 신어요. 발이 조금 여유가 있게. 그래서 발이 편한 걸 이제 원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는 거여서 이제 그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축구화를 신는 게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는 훨씬 까다롭긴 해요. 왜냐하면 소재 제약, 그 다음에 신발을 이제 발에 밀착을 시켜야 되는 기본 운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축구화들이
그 단단하거나 질긴 소재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에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삭스 핏을 만든다든지 락다운을 시킨다든지 그런 핏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각 개인의 조청과 그 다음에 신발 라스트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, 그 다음 인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. 축구를 선택하실 때. 그리고 어떤 소재가 내 발에 조금 더 잘 맞게 해줄 수 있는 소재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본인이 원하는 핏감을 만들어주는 신발을 찾았다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가 운동하는 그라운드 타입이 터프 그라운드냐 아니면 뭐 아티피셜 그라스냐 아니면 뭐 맨땅이냐 아니면 뭐 천연잔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아웃솔을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. 늘 반복된 얘기입니다. 늘 반복된. 근데 뭐 늘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늘 새로운 구독자가 있고 또 새롭게 명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마 유튜브를 하는 내내 축구 리뷰를 하는 내내 아마 끝없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반복해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축구화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은 꼭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